138페이지 보면 함수의 뜻과 함수값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너희들 그 함수의 뜻 이게 참 애매한데 이 함수가 진짜 함수가 뭔지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배워 고1 2학기 때 배워 수학 하를 배울 때 수학 상하가 있는데 수학 하를 배울 때 그때 알게 돼 지금 너네가 배우는 함수는 사실 가짜야, 페이크라고. 알았어? 그냥 너희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가볍고 귀여운 함수야. 너희들은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정도만 대답하면 돼. X랑 Y에 대한 관계식 정도? X와 Y에 관한 관계식. X랑 Y에 관한 관계식이라는 게 이런 거야. Y는 3x 플러스 2, 뭐 이런 거. 이게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관계식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이 관계식은 등식으로 이어졌어야 돼. 등식, 알겠죠? 이렇게 등식으로. 부등식 말고 등식. 알겠지? 이때 이걸 보고 우린 함수라고 한다. 얘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y를 x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면 돼. 더 쉬운 말로 x값에 따라 y값이 결정될 때 결정된다는 거는 y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이런 거 뜻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도훈아 y가 얼마야? x가 1이면 y는 얼마니? 많이 어렵나? 5지 5, 5. 왜냐면 x가 1이면 3 더하기 2니까? 맞죠? 어 그래. 너도 보는구나. 이러면서 x가 2면 y는 8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x값에 따라서 어떤 y값이 결정될 때 y값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x랑 y에 대해서 얘네를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함수. 그럼 여기서 y는 3x 플러스 2라고 쓰면은 y가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넘겨서 뭐 y-2는 3x로 만들고 x는 3분의 뭐 y-2 이렇게 적혀 있으면 x가 y에 관한 함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 근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우리 중등들은 알았어? 그냥 아 x랑 y에 대해서 그냥 관계식이 있어갖고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면 되는구나 알면 돼 그리고 너희들 중학생들은 이런 거 안 나와. 무조건 Y는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나온다고. 이것만. 원툴이야, 원툴. 알았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 그래서 함수값이란 무엇인가? 자, 함수값이 또 굉장히 쉽다고. 함수값이 뭐냐면 얘들아, 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3X 플러스 2. 방금 X가 1일 때 Y가 얼마라고 그랬지? 5라고 그랬지? 그치? 그 5가 함수값이야. x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이 y값들 있지.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될 때 함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 x값에 따라 결정된 y값 있지. 얘가 함수값이야.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자, 보통에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있을 때 이 3x 플러스 2가 x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잖아. x에 관해서 이루어져 있잖아. 맞지? 얘를 보통 함수라는 표시를 하고 싶어서 fx라고 써. f는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고 알고 있니? function.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루어진 함수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다가 1씩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f1은 1 집어넣으면 얼마? 5지. 뭐 f2는 얼마야? 뭐 8? 이렇게 구해지는 거잖아. 그때 이 5를 보고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라 부르는 거라고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라 부르는 거라고 그냥 알았어? 그리고 이 함수값에 대한 이 또 정확한 재밌는 얘기들은 나중에 고1 수학 하에서 또 배워 우리 중학생 단계에서 그냥 알 건 뭐다? 그냥 집어넣어서 나오는 애 집어 x값에 뭘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y값 있지 얘가 그냥 함수값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알겠니? 굉장히 쉽다 넘겨 우리 오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 생각이냐면 얘들아
1차 함수의 끝까지 배울 생각이야. 여기 1차 함수의 끝과 그래프, 그 그래프 이렇게 돼 있잖아. 143페이지 있는 거. 그러니까 146페이지까지 배울 거야. 146. 얼마 안 남았어. 이게 많아 보이지만 코딱지만한 양이야. 소라 왜 입술이 나와 있어? 너 또 어? 왜 살짝 또르퉁해? 아니 오늘 솔직히 오기 싫었지? 솔직히 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소리가 어디 가 있어? 소라 오늘 진짜 바빠. 너 단톡 봤지 그리고? 뭐야? 단톡 봤어? 중3 단톡방 쌤이 그 보충자가 준 거. 소영이? 어. 소리 와야지. 왜요? 뭘 맨날이야. 누구 때문에 열었을까? 내가 과연 엄청 잘하는 애들 위해서 열었을까? 아, 아무 일도 못하죠. 그냥 LA 모자만 쓰고 푹 눌러 쓰고 고개 숙일뿐이죠. 얘들아 보자. 140페이지 함수의 뜻 1번이야. 창민이가 학교에 갈 건데 1분에 60m 속도를 걷는데 X분 동안 걸은 거리를 Y m라고 할 건데 표를 완성하래. 완성하는 건 어렵지 않지 얘들아. 1분에 60m 걷는다면 그건 1분 지나면 60m, 2분 지나면 120m, 3분 지나면 180m 맞아? 야 그러면은 X분 지났을 때는 몇 미터 걸었냐 하면은 60X만큼 걸어간 거 아니야? 1분에 60이고 2분에 120이니까 X분 중에 60 곱하기 X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걸은 거리를 Y라고 하겠대. 얘를 Y라고 하겠대. Y는 그럼 60X 이렇게 적으면 끝! Y가 X에 관한 함수가 맞니? 맞아. 맞죠? 네. Y가 X에 관한 함수가 맞다. 그 여러분들 아 이것도 하나만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줘야 되겠다. 수학 하이픈의 내용들을 조금 빌려보면은 잘 들어 얘들아.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 이거는 절반은 까먹고 절반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떤 집합이 있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집합이 되는 거잖아. 하나의 집합 맞지? 집합에 있는 하나하나 구성원들을 원소라 그래. 동훈이도 집합의 원소야. 우리 이 집합의 원소라고. 나도 원소고 소면이도 원소고 혜진이도 원소고 하나하나가 원소야. 알겠어? 그때 여러분들 이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있다 칠게. A, B, C, D만 있다 치자. 그 집합이 있어. 그때 이 원소에서 이 원소까지 이렇게 A랑 1에 대한 저 관계를 보고 우린 대응이라고 얘기해. 대응. A랑 1이 대응되어 있다. B랑 2가 대응되어 있다. 3이랑 뭐 C랑 3이랑 대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오케이? 근데 이런 대응들 중에서 얘들아 뭐 물론 이렇게 한 놈이 두 개랑 대응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때 잘 들어. 화살표로 그리는 이유가 출발하는 쪽과 도착하는 쪽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출발하는 집합이 X지. 항상 X에서 출발하잖아. 그쵸? X에서 출발할 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지금 놀고 있어? 안 놀고 있어? 하나도 안 놀고 있지. 누군가랑 대응하고 있잖아. 맞죠? 누군가랑 대응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두 개의 y값이랑 대응하면 안 돼. 무조건 하나의 x는 하나의 y랑만 대응해야 돼. 이를테면 이래도 괜찮아. d가 4가 아니라 d가 3한테 가는 거 이건 괜찮다고. 얘는 괜찮아. 하나의 x는 결국 하나의 y로만 가면 된다고. 무조건 1대1로 붙어있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어떤 대응이 있는데 어떤 대응이냐면 출발하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하나도 놀고 있지 않아? 그리고 두 개를 찌르는 법이 없어. 무조건 얘는 하나씩만 찌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때 X에서 Y로 가는 이 대응을 보고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함수야. 이게 함수.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원이 있어. 원
분당 정식을 예를 들면 막 이런 거거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4 이런 거야. 민소리한테 물어봐야겠다. 민소라 x값이 1이야. 얘들아 x가 1이야. 1 집어넣어봐. y제곱이 얼마야? x가 1이면 3. 그럼 될 수 있는 y가 누구누구 있어? 네? y가 누구누구 있냐고. y제곱이 3이니까 너만 대답할 수 있다고. 와, 우리가 걔 말고 뿔있잖아. 플러스 뿔만 루트산 두 개 있는 거지.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내가 말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잘 들어. 얘는 x가 1일 때 이 점이 1, 루트3이야. 이 점은 1, 마이너스 루트3이야. 오케이? 그럼 얘를 만약에 그려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야. 1이라는 애가 루트3도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3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라고. 그럼 이 원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왜? 하나의 x값이 두 개의 y로 가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무도 놀면 안 되고 하나가 두 개 찌르는 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건 나중에 수학화에서 배우는 거라고. 이 전부 다. 대신 너네들이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얘들아 f1이 아까 뭐 5고 f2가 뭐 8이고 막 이랬잖아. 이때 f1이 5도 되면서 6도 되고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알겠어? 하나의 x값을 넣으면 무조건 하나의 y값만 톡톡톡톡 나와야 돼. x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y값이 두 개 나왔다. 즉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두 개 이상 나왔다. 그럼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무조건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나와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거 y는 60x. 동훈아 1 집어넣어봐. y 얼마 나와? 60.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20 나오지. 내가 하나의 x값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딱 하나의 y값만 나오잖아. 이게 함수야. 알겠어?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2번 봅시다. 그래 마침 잘 나오네 2번. 2번 보면 얘들아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것은 이러고 있어. 자연수 x의 약수가 y니. 얘들아 자연수 x의 약수 y. 지금 문제가 뭐라 했냐. y가 x에 대한 함수. x의 함수. 그러니까 y가 fx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1번 같은 거 딱 보라고. 1번 자연수 x의 약수 y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x를 만약에 8이라고 해봐. 8. 얘들아 8의 약수 누구누구누구 있어? 8의 양의 약수 1, 2, 4, 8 맞아? 얘들아 x값은 하나인데 y값이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지. 얘 함수야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라고. 하나의 x에는 딱 하나의 y값만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아니다. 해두기를 잘했네 이 얘기를. 2번 한변의 길이가 x cm의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y. 누구한테 물어보지? 진이나. 2번 함수야 함수 아니야? 함수예요. 함수 맞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y는 몇 x야 그럼? 한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니까. 한변의 길이가 x야. 그럼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몇 x? 누구야 우리 혜진이 알고 있나? 한변의 길이가 x야.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몇 x야 그러면? 4x. 그래 4x. 그 4x를 둘레의 길이는 y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y는 4x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지? 그럼 얘 함수? 어 맞다고! 왜? 하나에 내가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딱 하나의 y만 톡톡톡 나오니까. 네. 그쵸? 우리 지민이 이해되니 혹시? 네. 좋았어! 우리 지민이 몸이 좀 안 좋나 오늘? 괜찮아? 아유 너무 힘들어 얘기해. 3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 3번도 누가 봐도 함수 아니지. 왜냐면 x를 내가 만약에 또 8 잡아봐. 얘들아 8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있어? 1, 2, 3, 4, 5, 6, 7 맞아? x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x값에 따라서 나는 y값이 몇 개나 있어? 7개나 있잖아.
알겠어? 그 다음 4번 자연수 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y. 소라 4번 함수야 아니야? 자연수 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y래. 함수야 함수 아니야? 함수 맞아. 맞지? 예를 들어서 잘 봐. 자연수 x를 5로 나눠서 나는 나머지가 y거든? x에다 8 집어넣어봐. 8을 5로 나눠봐. 나머지 얼마? 3. 만약에 11을 5로 나눠봐. 나머지 얼마? 2. 내가 하나의 x값 집어넣어주면 딱 하나의 y값만 툭툭 나오는 거잖아. 이 함수? 맞다고. 알겠지? 5번은 10리터를 x명에서 똑같이 나눠 마시겠대.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y라고 하겠대. 맞아? 그럼 얘는 이건가? y는 몇 x야 그럼? x분의 10인가? 맞아? 10리터를 x명에서 나눠 마신다며. 그럼 10 나눈 게 x가 y인 거잖아. 예를 들어 x가 5명 있어 봐. 사람이 5명 있어. 10리터를 5명이 나눠 먹어. 한 사람은 얼마 먹어야 돼? 2리터 먹어야 되지. 사람이 2명 있어. 그럼 몇 리터씩 먹으면 돼? 5리터씩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x분의 10은 y인 거잖아 지금. 얘도 함수가 맞다고. 얘는 나중에 얘도 수학하에서 배워오는 함수는 유리함수라고 해. 유리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분모에 x가 들어있으면 다 유리함수야. 알겠니? 어쨌건 함수가 맞다. 너무너무 쉽고 이 지론은 너무 쉬워 이제. 어? 꿀이야 꿀. 도훈아 동훈이가 3번에 1번 풀어본다. 그나마 하면 돼. 얘들아 3번에 1번 보면 도훈아 f 마이너스 1 얼마야? 예, f 마이너스 1. f가 0이야. 어때? f 마이너스 1 얼마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라는 얘기야 내가. 3이죠? 얘들아 f2는 얼마야? f2. f2는 10인가? 6 더하기 6이니까? 맞아? 둘이 더하면 얼마? 15. 정말 쉽다. 얘들아 3번에 2번도 똑같지? fx가 x분의 9래. 2f6 있지? 2f6 얘가 뭔 얘기냐면 얘들아 지금 fx가 x분의 9인데 2f6 얘 말 그대로 2 곱하기 f6 얘기하는 거야. f6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라고? 두 배 하라고. 그럼 f6은 어떻게 구하는데? x에다가 6 집어넣으면 된다고. 공평하게 6, 6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f6은 얼마야? f6은 2분의 3. 맞죠? 두 배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얼마? 3. 3번? 너네가 나중에 하고. 4번? 너네가 해. 알겠지? 넘겨!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야. 너네 이거 배우려고 온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거는 다 얘 때문에 하는 거야. 1차 함수 알았어? 이거를 못한다. 내가 직선도 못 그린다. 소라 너 직선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아요. 에이 그래도 성질 낼 건 없잖아. 직선 그릴 줄 알아? 네. 거짓말. 어? 그럼 내가 하나 문제 내도 돼? 만약에 이거 딱 내는데 그렸다 오늘 집 바로 그릴게. 진짜 그냥 너 이것 때문에 온거잖아. 자 민서라 나와서 그릴 좀 해. 그릴 줄 몰라? 그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릴 줄 알면 너 그림 그리고 집 바로 보내준다고. 많이는 많이? 그래 그리자. 집 바로 보내준다고 오늘. 배울 게 없다고 여기서. 그릴 줄 아는데 그냥 수업 듣고 싶어서? 네. 오케이. 얘들아 함수를 진짜 잘 그려야 돼. 알겠어? 자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아 녹화 끊어서 할게. 오늘 녹화 3개 올려줄게. 알겠지?